와, 숙취 개쩐다. 안녕하세요. 술 먹기 싫어. 숙취 개쩔어. 오빠 혼자 먹어.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 나중에 말 이렇게 해도 형인데. 한국에 오랜만에. 나 이거 개부었어. 이거 봐. 역대급. 올리브영에서 이거 샀어. 너무 부어서. 뭐야? 사장님, 내가 먹어본 소고기 제일 맛없어. 아니, 소고기래. 호박죽. 호박죽. 새우살인가? 살치살, 부채살, 엄지살, 밑에 알등심, 밑에 갈비살도 있어요. 맛있게 잘 구워주십시오, 형님.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제가 숙취가 개쩌니까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 2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봐요. 야, 나 얼굴 떨려. 사랑해. 아, 나 얼굴 개부었어. 나 말 좀 먹어, 인정아? 나 얼굴 개부었어. 나 어제 소주, 나 8병? 인정 8병 먹어. 아니야, 우리 9병. 진짜? 이렇게 먹어? 난 아니야. 난 한 3병? 나 그럼 한 3병까지. 맛있겠다. 꿀이야?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첫 뜸은 그냥 소금만 넣어. 맛있어. 아, 쑥 썰어가지고 소금을 먹다 토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네. 맛있다. 청년이 맛있어. 왜? 맞아, 음주 그저 뭐지? 이런 거 보고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 생얼이니까. 정다연 아니에요. 생얼 토를 너무 많이 하고. 김다연이에요 저. 감사합니다. 좀 지쳤다. 에이, 청개국수. 오, 맛있겠다. 여름에 딱이다. 언제 먹은 거야? 오, 마블링 장난 아니야. 먹고 후기 알려줘. 나 육사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 이거 먹어볼게. 야, 나도 친구 추천으로 와본 거야. 오빠 육사시 못 먹어요? 나 먹지. 야, 나 육사시 싫어하는 게 보들보들 그 자체네. 이거 여기다 고소. 고기 컬이 좋아. 맛있다. 오빠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술이 술술 하는 거 같은데? 꼬들빼기인가? 맛있다. 아, 고추장한테. 어떻게 맛 한번 해봐요. 다이다니까네. 술이 다이다니까 나 오늘 연락을. 아니야. 우정이 다이다니까 오빠 지지. 네. 아, 뭐 내일? 뭐야? 아니, 자꾸 이만 사면서 방금 불이 진짜 맛있다. 뭔 불이었어? 갈비살. 뭐야? 나 엄청 고맙지다, 여기. 고깃장. 고깃장 딱 가까이 있는 거. 아니, 단이동에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되는 느낌. 맞지? 아니. 배추만 있다고 했는데. 토시살 2개랑. 와,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아니, 나 통발이 이렇게 좋다니까? 도라이몬처럼? 쓰면 될 거? 다르기들. 아. 아. 자. 맛있어. 맛있어요? 토시살 영롱 그 자체. 아, 존나 맛있겠는데. 한우가 너무 짱이네, 그치? 3대째 내려오는 고아의 약고추장씨. 아, 토시살을 약고추에 찍으면 맛있대. 여기 굽는 맛만 나와있어. 불판에 고기를 누르지 말래. 나는 성격 급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지지면서 먹고 나야지. 양고추장에 찍어 먹어. 약고추장? 그래서 만든? 존맛 대양. 맛있다. 근데 이제 인정이 쪄있죠? 봐봐. 따뜻하게서 3,000원. 태국은 3,000원으로 샀어. 그러니까 바닥이다. 이거 건준아. 제가 들은 명품 같지 않아? 인정?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한다. 착각이야. 맛있는 고기는 역시 소고기만 델렁델렁 찍어도 존맛 탱이죠? 야, 방해동에 이런 곳이 있다. 저 놀랬다. 아, 깜짝 놀랐다니까? 아, 숙취. 맛있는 거 봐. 시원해. 시원해. 고기 어디 갔어? 다 먹었네? 밥 어디 나와? 밥 먹고 싶어. 쌀밥 먹고 싶어. 근데 스노코 난 다음날에는 탄수화물이 무지막지하게 생기잖아. 아주 도라이처럼. 지금 제가 도라이예요, 여러분들. 부추 듬뿍. 남자 주제고. 탄수화물 들어갑니다. 오, 예. 잘 먹은 것 같아. 토시살 양념 있어? 이 양념 무척. 우와. 여기에 소스를 해서 윤기가 살짝 차랑차랑하다. 저 궁금해, 이 소스가. 된장찌개 먹어도 돼요? 딱 봐도 맛있어. 서리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된장이. 어디가? 서리원. 서리원이 뭐예요? 맛있어. 서리원이라고. 냠냠냠. 아, 언제 가? 말해줘, 언제지? 17, 18인가? 된장찌개 고기 들어왔는데 개맛있어, 빨리 먹어. 지금 맛있어서 말도 빨라왔어.
사자도 되는 거야? 방어한 거 아니야? 배가 와도. 야, 등자찌 진짜 맛있어. 야, 맛있다. 부추를 넣으면 진짜 맛있네. 지금 야, 밥도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밥이 더 맛있어. 찌라가 뭐예요? 찌라라고. 찌라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 맛있다, 소니탈. 야, 소니탈 진짜 맛있다. 그치? 꼬득꼬득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두 접시야. 너무 맛있다. 야, 먹느라 흥분해서 가방 떨어뜨렸어. 내 소중한 가방 뭐야? 가방?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 코인가? 알았어, 유정아? 뭐, 나 면에 진심이야. 지금 이런 거 비비고 있는 거 레전드 면집녀. 너무 더워. 고기 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 이 고기는 말이죠. 촬영 뭐 해야지? 그 부분이 어쩌다고? 이 고기는 말이죠. 맛있어. 조금만 낮출 수 있어요? 더 세게 하면 돼요. 세게 소다 진짜 맛있다, 그치? 야, 맛있다. 적당히 그림지고 적당히 그런 거? 너무 맛있는데? 좋은 거 알아? 임금님 그릇이야. 뭔지 알지? 임금님 그릇. 야, 저게 비벼는 거 먹어볼래? 노쇠 그릇. 물도 맛있다. 물도 맛있어, 맛있어. 물 그 맛이야. 운동장에서 운동회 때 얼려 먹으면 맛있는 물 맛있잖아. 초계국수? 난 물냉면이 있나본데. 난 물 말한 건데. 뭐야? 이 아름다운 자태는 뭐야? 차돌박이. 외국인들은 보면 환장 뒤집어진 비주얼이다, 그치? 그래. 신기하다. 진짜 오빠, 그걸로, 오빠 그걸로 마스크팩도 되겠다. 나 얼굴 붙여볼래? 한번 붙여봐. 아, 붙여. 오, 야, 윤장이 얼굴만 해. 윤장이 얼굴 작지? 여든난다. 아니, 원래 코인은 사이즈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되게 크네. 나 세번째 이런 사이즈가 처음 봐도. 형이랑 같이 잘 잘라야 맛있겠다. 나 어떻게 차돌이 이렇게 생겼대? 나 이렇게 처음 봐. 부위가 다른가? 맞아, 그거 있고 에이스크랩. 에이스크랩. 그거 맛있어요. 그니까 난 크림찜 맛이 진짜 맛있다. 타오가 먹어봤어? 오, 그거 찾아봐요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맛있어. 아니, 아니 기름이 느끼할까 걱정했거든? 기름이 꼬득꼬득해. 차돌이 떼야 맛있네. 맛있다, 진짜. 이거 차돌 맛있다. 그니까. 그니까. 차돌 진짜 맛있다, 뭐야. 깜짝 놀랐네. 내가 보고 싶은 거 알아야지. 보고 싶어 했던 거 알지? 나 보고 싶어 했어? 몰랐는데? 몰라, 맨날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징징대는데 모른 척 하네. 나도 보고 싶었어. 맛있겠다. 향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지금 열받아요. 그리고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맛있을 것 같아. 나 까눌레도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겁나 냄새가 미쳤어 지금. 그러니까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지금. 짜잔. 나 까눌레 먹어보고 싶었어. 나 까눌레 좋아해. 맛있어? 어. 까눌레 내 거 하나. 난 이렇게 하나 남은 거 있으면 두근거려. 그러니까 뭔가 사야만 할 것 같아. 맞지? 이것도 먹자. 소세지? 응. 소세지가 겁나 게 진짜 커. 손가락 같아. 어떻게 이렇게 길어? 손가락 같아. 무서워. 뭐 드시겠습니까, 공주? 대리 언니, 몽블랑 하나 남았다. 망했다. 내가 언니한테 양보할게. 대리 언니한테 양보할게요. 맛있는 건 양보해야 더 좋죠? 같이 먹어.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먹냐고. 얘네도 먹자. 얘네가 베스트 있던데? 아, 악마터? 공룡무신? 어. 고무신이랑 야바 베이글. 와, 진짜 커, 베이글. 이게도 진짜 크다, 베이글. 아메리카노만 먹어야겠지? 맞아. 다대기들, 저는 왜 이런 것만 보면은 주먹으로 치고 싶게 생겼죠? 파괴본능 알지? 어. 이런 위에 뭐 놀리고 싶어. 펑 치고 싶게 생겼어. 너무 귀여워, 퐁신퐁신. 열리라는 베리짱. 이렇게 조명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고 상부상조. 우리 자른 거 훨씬 깔끔해 보인다. 시원해 보인다. 그래. 진짜. 시원해 보여 사람이. 그래, 깔끔. 가벼워 보여서 너무 좋다. 염색도 있어. 좋다.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어 보여. 어. 야, 바로 나 미백해가지고 바로 목구멍 통과시켜야 되거든. 아, 제가 일개를 했어서 바로 목구멍 통과시켜야 돼요. 좋은 생각이야.
맛있어. 오, 커피 진짜 잘 만들었다. 커피가 겁나 맛있네. 맞아. 오늘 육종 마늘빵 기대돼. 크리미. 나의 최애. 우와, 아니, 이거 누르면 크리미 그것도 나올 것 같아. 그거 집처럼. 꿀이 봐. 먹어볼게. 잘 맛있다. 맛있지. 내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육종 마늘빵 항상 유행할 때 사먹어봤거든. 이런 맛이 아니었거든. 되게 맛있게. 심지어 여기 1위잖아. 그 장난 그 속도면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육종 마늘빵 줄 서서 산다고 사람들. 근데 그거 나 줄 서서 사먹어봤단 말이야.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 줄 서서 이렇게 사먹어봤거든.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 와우. 그거보다 20배 맛있어. 20배. 여기는 회사 근처라서 회사원들 먹기 참 좋겠다. 그니까 약간 아침 대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금빵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저 빨리 촬영하려고요. 가세요. 잠깐만. 아 뜨거워 뜨거워 어떡해. 아. 크, 미쳤다. 이 버터 풍미가 진짜 미쳤는데? 이거 우유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소금 씹힐 때 겁나 맛있는 거 알지? 진짜 맛있다. 난 사람들 갓 나온 빵에 막 열공할 때 못 느꼈거든? 내가 먹어볼게. 소금빵? 유구했다. 뜨끈뜨끈하네. 아 이렇게 잘 뜯어지는구나? 빵 촉촉하네. 무슨 빵에 집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중간에 뭐가 쫑쫑. 촉촉해. 갓나온빵 이래서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 예전에 빵집 알바했었거든. 여기 써져 있다. 무슨 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빵에 들어갔대. 속이 편한 이유. 아, 명란 먹어볼래. 소세지. 명란 제일 많은 부분. 명란 소세지인가? 흰색깔. 맛있어. 명란은 절대 빵 같은 거 안 사먹는데 언니랑 진짜 이렇게 빵이 맛있다는 것도 알게 되네. 그니까. 이거 진짜 맛있네요. 다 되게 돼. 단짠단짠인데? 니 진짜 머리 이 밑으로 기르지 마라. 그래. 오케이. 이 옷이 찰떡이야 지금. 이런 색 입어야 되나? 아이고 하얘 보여. 뭐? 검정고무신. 내 빵이 이렇게 무거워, 묵직해. 앙바타. 엄청 부드러워. 앙바타는 앙바타 이렇게 해야 돼. 앙바타! 아, 말고. 앙바타! 앙바타! 해봐, 시작. 니의 땅, 이거. 앙바타! 아니. 왜? 왜 웃으세요? 앙바타! 해보라고. 앙바타! 맞아요? 다 되게 더 슈링크 한지 일주일 지나서 얼굴 겁나 갸름해졌어. 슈링크 딱 일주일, 이주일이 제일 갸름하고 이쁘다니까. 얼굴이 겁나 조그만. 이때 남자를 만나야 돼. 쫄깃하지. 난 딱딱한 빵에 있는 앙바탕을 먹어봤는데 부드러운 빵이 있으니까 좀 춥다라. 뭐가 쫄깃한 거야? 겉자가 쫄깃한 거야? 쫄깃? 응. 빵이 쫄깃한 거. 빨기 쫄깃한 거지. 빨기. 아, 겉자가 쫄깃한 줄 알았어. 빵도 쫄깃하고 버터랑 먹는 그 팥 조화가 팥이 엄청 달달하네. 팥에서 진짜 팥 생팥 그 맞아. 그 비비빅처럼 그 향이 나. 그러니까 팥이 싱싱한 것 같아. 싱싱. 빵이 진짜 쫄깃하다. 이런 거 바게트 빵이야? 뭐야 왜 이렇게 쫄깃하게 돼 빵이? 떡 같아 무슨? 그러니까 안 봐도 떡 아니야? 바로해. 양파 베이글 맛있어 있어 이거? 어. 베이글 내가 뉴욕에서 먹은 베이글 마지막에 넣어볼게. 아니 크림 엄청 맛있지 않아? 크림이 KFC 코울스루 맛이야. 오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그 샐러드빵, 사라다빵 이런 느낌 말고. 여기다 오이 같은 게 좀 썰어졌어. 맛있겠다. 완전 사라다빵. 막 꾸덕한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더 맛있는 거 같아. 이런데 약간 연어 먹어도 연어 넣어. 양파 베이글 막 부담이 없는데? 그니까. 이런 데가 집 옆에 있어야 돼. 커피 맛집이야. 그니까. 커피가 더 맛있어지는 매직. 스타벅스가 맛있다, 이쪽에. 망고야. 약간 몽블랑 그거 같아. 두루마리 드시고 같아. 한번 뜯어볼까요?
별별이 미쳤어. 몽블랑이 어디다 빵이야? 프랑스인가? 맞춰보자. 이거 접어서 먹어야 한다고. 왜? 아, 몽블랑 좋아해. 난 이렇게 담백한데 적당한 단맛의 심플한 빵을 좋아하거든. 좋아. 엄마 손파이 봐. 나 엄마 손파이 진짜 좋아하거든. 딱 이건 그거야. 결이 너무 개비싼 엄마 손파이 맛. 에르메스 엄마 손파이 맛. 몽블랑 빵. 육종 마늘빵이 제일 맛있어. 그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다. 솔직히 크림 이렇게 눌러주면서 먹어야 돼. 개걸스럽게. 이거 먹으면 그냥 마늘바게트 못 먹겠다. 맞아. 너무 비유해. 한없이 상위 버전의 마늘바게트 맛이야. 원래 강릉 육종 마늘빵 유명하잖아. 맞아. 강릉까지 갈 필요가 없어. 안 가고 싶어. 네 강릉 말투, 강원도 말투 알아? 골고루 간대요. 골고루 가요. 돌고래 간다고? 돌굴러 간다고. 어디로? 자, 니도 이거 해봐. 만약에 우리 둘이가 9월 30일에 어느 카페라나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전까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 만난 날까지. 그럼 너 거기 가, 안 가? 가. 물어봐요. 카톡 해야지. 카톡 없어? 카톡 없어. 카톡 없는 시절이야? 어. 가지. 카톡이 왜 없어? 같아. 왜냐면 연락을, 그러니까 카톡은 있어, 카톡 있는데 연락이 어쨌든 서로 안 했어, 그냥. 그 날도. 아, 그럼 안 가지. 그치? 카톡 안 했으면 안 가. 근데 완전 제이들은 간다. 그 다대기 분들이 어디 갈지 안 갈지. 그 전까지 연락을 안 했는데 왜 가? 갑자기 걔. 근데 약속을 한 거잖아. 이러면 갑자기 간다는 거야. 근데 걔 생사는 알아? 그 전에? 내가 살아있는 있겠지. 그거 확실히 아냐고. 살아있지. 근데 그 사람이? 걔 갑자기 교통타고 입원했을 때 어떻게 알아? 인스타 스토리 막 올렸어. 아, 살아있는 건 확실히 아냐고. 살아있어. 멀쩡하네. 팔다리 사지 멀쩡한 거 확실하네. 근데 걔도 연락 안 했고 나도 어차피 안 했어. 그럼 안 가지. 그 안 가는 거지. 근데 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가서 내 아는 내 남친이 뭐라 그러라? 가서 연락하면 돼. 가서 이제 화내는 거야? 갔어, 이렇게. 화내는 거야? 뭐 하는... 왜 하면 뭐 하면 나 지금 왔는데 너 약속을 개로 개똥으로 하는 거야, 화내? 그렇대. 안 가. 신기하지. 절대 나도 안 가. 절대 안 가지 당연히. 난 오히려 가. 좋아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난 그냥 까먹고 있었을 것 같아 그 계획을. 근데 이미 아 둘이 약속은 한 거야. 적어놨어. 근데 나는 연락 안 와서 어 그러면 아 얘가 좀 전에 약속해서 잊었나 보다. 나도. 나처럼 뭐. 별 그런 거 그래 그래 어, 맞아 서로 연락 안 했으니까 다대기들 어떻게 생각해요? 극 제이 다대기들은 당신들의 선택은? 빵? 그냥 빵 뭐 이거 그냥 전달해 주고 온 거야? 어 잘 먹을게요. 네 나 이거 와보고 싶었는데 나가겠습니다. 작게는 3개월, 많이는 3년, 4년을 진행해서 제철 식재를 의리되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기훈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새우 달래줘. 맛있어. 이거 본죽에서 파는 거. 진짜 본죽 거야. 본죽 거에 갖다 놓은 거 같은데. 네. 아니면 오뚜기 줄 거야. 2200원짜리. 맛있던데? 야, 맛있어.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 여기가 맛없는 게 아니라 거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향을 느껴보자, 향을. 다 먹어볼게. 오빠의 말이 정확해. 100% 동의해. 그치. 150% 먹었어. 첫 번째는 7가지 식감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흑마늘 발효법을 이용한 단호박 무스입니다. 접시가 이쁜 맛이 있네. 잔 진짜 커요. 지금 왜냐면 바로 드셔야 해서 좀 한 잔 올렸어요. 오, 진짜 커요. 얼굴만 하시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와인이 빨리 일어납니다. 하는 게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아, 저희는 다음에 톡톡 오자. 톡톡 그러자. 천천히 먹자 지금. 먹으려다 말았어. 진짜 맛있네. 볼까? 귀엽다. 삼치는 진짜 생강이야 생강. 생강?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그게 제일 맛있어. 진짜로? 잘... 위에 그 뭐지? 오징어인가? 낙지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 맛있다. 오빠 집에서 김밥 많이 먹는 거야. 쌀로 만든 쌀떡입니다. 이 제품이 들어있지 않아서 속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옆에는 들기름과 복지하는 백창기름 그리고 황매실에서 소스 만들어드렸어요. 손으로 편하게 뜯어주시고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쫄깃쫄깃하다. 어째 진짜 쉬워. 가루에서 그냥 짠짜고 달달한 빵이네. 소스죠? 가니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거의 국수인데 국수? 크로플 국수? 비비큐에 나오는 치즈볼을 물에 살짝 물려서 퍼먹은 느낌이네. 맞아. 치즈볼이랑 김가루랑 물에 타먹는 거. 이거 먹은 맛이야? 그니까. 식감. 아, 짜장면, 짜장면 물면 맛이야. 맞지? 트러플 맞아. 들었다는데? 무슨 뭐 김가루 나온 것 같아. 김가루인가 보다. 굉장히 식감 좋은 숙성 익힐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상단에 1년 동안 매운색젓에 숙성해서 만든. 맛있다. 정말 맛있네. 진짜 맛있다. 화요일 먹고 싶네. 난 베스트가 행사는 약간 흙맛 나서 별로였네. 그것도 약간 좀 흙맛 난다. 뭔지 모르지, 오빠. 흙맛. 그래서 나는. 뭐 먹고 뭐 드시냐? 숭어 이런 거 먹을 때. 알아. 잘 해나 뒤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면 안지니까. 회만 먹으면 안 찌겠지? 샤치킨 튀김으로 분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셰프님은 이제 친숙한 분식으로 식재료를 표현한 요리 중이었고 김말이에서 영감을 받아 샤치킨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와, 세븐일레븐 같다. 네, 패러디가 있네. 어, 연탄이야? 기름이 장난 아닌데? 진짜 김말이다. 살다서 내가 샥스핀 김말이를 먹었네. 오. 부끄럽지? 그냥 김말이 맞지? 그리고 고속도로에 파는 그 무슨 그 한입 꼬이꼬이? 튀김 맛인데? 한입 꼬이꼬이? 고속도로에서 먹어본 맛이야. 경부고속도로 김이 겁나 바삭바삭하다. 샥스핀 이런 맛이구나. 별맛 없네. 그 에디션이에요? 네. 크리스토픈이라는 프랑스 브랜드 음식이고요. 감자 피레와 바삭한 방치, 멸치 엑소드 스피팅,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준비했고요. 랍스터 아래는 스위트 자몽 속을 좀 깔아드렸어요. 잘 써야지 난데? 오빠 이거 칼 잘라봐. 이 칼이 잘 써야 되죠. 괜찮아요? 좀 안 되는데? 선물. 너무 맛있어. 랍스터도 이제 바삭바삭 나왔어. 크레이핏이 뜯어먹듯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와, 소스 맛이 되게 특이하다. 카라멜 맛이 살짝 나면서. 처음 먹어본 소스 맛이 나요, 지금. 그 맛이다. 스카치킨디 맛. 어. 스카치킨디 녹인 맛. 어. 딱 스카치킨디 맛이야, 진짜로. 맛있다. 그 정도가. 와, 진짜 스카치맥힌 맛이야. 어떡해? 이때 먹으려고 빵 아까. 스카치칸데 살짝 오렌지 섞은 맛. 오렌지 껍데기. 개 껍데기야. 라이프 하나 해야 되는구나. 뭐 할까? 이거 차이가 뭔데요? 차이는요? 조금 디자인이 다르고 디자인의 중점이 다른데 얘는 손가락 힘을 잘 주게끔 디자인을 한 칼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얇게 했을 때 좋아요. 논트롱이라는 브랜드고요. 저 이거요. 아시겠어요? 네. 뭐 해리포터 지팡이 같잖아?
오늘 소스가 특별한데요. 4년 동안 수성한 갈비색 조개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칠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확실히 당근이 나온다. 응, 꽤 당근뿌려. 아, 기억났어. 맛있었어. 도슬방 맛있어. 근데 유튜브 구독자들이 인스타 DM으로 언니 맛집은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 좋아서. 존나 뿌듯하지. 그리고 맛없이 맛없다 말하지. 근데 입맛이 진실했구나를 느껴서 행복해. 그렇지, 근데 재미적인 입맛이야. 맛있다. 당근인가? 아니, 치과 맛이 나, 치과 맛. 난 떠날게, 오빠. 와, 캐비어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오빠가 딱 씹을 때 향이 여기까지 났어. 캐비어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원래 캐비어 아무것도 안 나잖아. 캐비어는 뭐 그냥 밥에 김 싸먹는 맛이야. 그냥 식물김밥 맛이야. 캐비어 맛이야. 감사합니다. 더 젊고 얼굴 속이 약간 텅 빈 느낌이야, 맞지? 술을 먹어야겠다. 아, 엄마한테 같이 말까 이제. 밥, 다 보러 가자. 밥 가자. 김치 겁나 맛있어. 우와, 청양고추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랑 신기방기스하네. 먹을까? 클렌즈 디저트? 얼마나 클렌즈한지 먹어볼게요. 뭔 맛이야? 뭔 맛이냐면 한약국 맛나. 청양고추 파우더 넣었어. 칼칼해. 민트 소르베. 어때? 맹란전. 진심. 이 초청 어떻게 맞춰야 돼? 보여주고 싶어. 명란전. 아이스크림 자체 맛있어. 명란차 맛있어. 하얀 맛이 나. 찜찜한 맛 나. 명인한 맛 나. 명인한 맛. 올려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쁜 차. 아, 예쁘네. 예쁜 음료수. 아니. 예쁜 디저트다. 저게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 그래? 돈도 사 먹을 만해. 크림이 안에. 치즈케이크 겁나 맛있네. 아래는 치즈케이크 맛있다는 거야? 어, 그게 맛있어. 얼어가지고 살짝 맛이. 저희가 블루치즈와 브리치즈를 섞어서 조금 더 뽀득하게 준비를 한 아이스크림이고요. 이제는 크림브렐레 이제 레시피에 저희가 만든 된장을 넣어서 저희 발효법을 주었어요. 오빠 맛있는 게 된장이야. 맛있다. 된장이라고? 어. 진짜 맛있는데? 된장 크림. 여기까지 먹어도 맛있다. 아니, 배고프다. 다행이다. 적당하지. 우리 조만간 갈아치잖아. 컨텐츠 하나 치킨데이. 우리 나 벽자갈비도 가야 되는데. 혼자 가버리고 올라다가. 벽자갈비보다 갈아치가 나아. 그래? 최탄 귀여운 거 봐. 마카롱이다. 마카롱 한 개. 마카롱 맛.